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 구독자분들이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던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킹 오브 랩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바로 위소울이라는 아티스트인데 이분이 이제 1월 8일 날 올라온 음악이 있는데 이 음악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음악을 들어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주셨습니다. 크라이드라는 제목의 이제 음악인데 제가 이거를 낮에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 댓글 반응도 저랑 느낌이 비슷해요. 연상되는 아티스트들이 있죠. 뭐 위켄드, 다프트 펑크, 뭐 트래비스 스콧, 뭐 이런 아티스트들과 PBR&B적인 성향, 그리고 신스 웨이브 장르의 그런 느낌이 나는 음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PBR&B, 신스 웨이브 뭐 이런 느낌의 음악들을 이제 베트남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처음 접해봅니다. 역시 이 베트남에는 진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 녹화를 통해서 처음 접하는 어떤 좀 위켄드 스타일의 R&B 가수잖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베트남의 어떤 R&B 싱어로서 볼 수 없었던 면모들을 이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소울의 크라이드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이런 거 좋아하지. 이런 음악은 이제 제가 호텔 스테이 할 때 정말 많이 듣는 음악입니다. 이 야경을 보면서 들으면 더욱 좋거든요. 오, 바이브 좋은데? 이거 와 미쳤는데? 베트남에 이런 신스 웨이브가 있다니. 와. 오. 생각보다 목소리는 되게 가볍고 약간 미성이네요. 오. 아, 랩 플로우 봐봐. 오. 야, 이거 리릭 비디오도 되게 멋있다. 벌스를 굉장히 부드럽고 진짜 물고기가 수영하듯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와, 미쳤는데? 아, 나 호텔 가고 싶어. 야, 이거는 호텔에서 이거 틀면서 한강 보면 딱 좋겠다.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와, 대박인데?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제가 이게 뭐냐면 호텔 가는 걸 저는 좋아해요. 저는 뭐 여행을 할 때 어디 뭐 유적지를 다니거나 산에 다니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호텔 스테이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 한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못 다니니까 그냥 호텔에서 투숙하는 것 자체로 여행을 생각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뭐 바이러스 이전부터도 그런 거를 즐기러 다녔지만 진짜 이거는 오성급 호텔, 서울에 있으면 한강에 보이는 오성급 호텔에서 저녁을 딱 먹고 조금 해가 질 때 이제 이 음악을 틀면서 창가를 바라보면서 한강을 보면서 이 음악을 들으면 기가 막힐 것 같지 않나요? 아, 제가 이래서 호텔 갈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개인적인 저희 취향이에요. 여기에는 힙합 R&B라는 장르가 있는 게 아니라 좀 힙합 흑인 음악 외의 장르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뉴디스코라든지 뭐 씬스팝이라든지 뭐 이런 음악들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R&B도 여기 있습니다. 이 곡을 저는 추가하겠습니다. 아, 미쳤어요. 사실 저는 이제 위켄드 같은 스타일의 어떤 PBR&B 미래지향적인 R&B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퓨처리스틱 R&B라고 그런 음악들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한동안은 또 안 들었지. 또 좀 그런 음악만 듣다 보면 올스쿨 R&B가 굉장히 끌릴 때가 많거든요. 그럼 다시 듣다가 또 한동안 안 들었어. 공백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음악을 통해서 오랜만에 미래지향적인 R&B를 딱 들으니까 다시 또 한번 들을 맛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거 너무 미쳤는데 진짜. 와, 조회수가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건 알게 되면은 싫어할 사람은 그렇게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물론 사람마다 취향은 각자 다르겠지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